예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이제는 막 우리 화끈하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 속죄하자, 속죄하는 의미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1장은 민수기, 사람 숫자를 세웠습니다. 2장은 뭐가 나오면 진편성이 나옵니다. 2장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 앞에 모세와 아론의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영별로 12지파들이 있겠습니다. 동쪽으로는 맨 오른쪽이 선봉대대입니다. 맨 오른쪽이 선봉입니다. 출발할 때도 행진할 때도 맨 앞에 씁니다. 유다지파가 맨 앞에. 그리고 이쪽으로 북쪽으로 붙은 단지파, 저쪽은 에브라임, 르우벤 지파가 선봉으로 서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장을 읽어보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요, 사진을 보고 그대로 옮겨 적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진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2장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사할 때는 잘 옮깁니다. 이제 2장 끝나고 나면 이제 이사 준비를 합니다. 이삿짐 센터가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이사할 건가 이제 뭐 짐 싸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뒤집어 씌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장에 3장에 3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자, 어떻게 옮길 때는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곡에 가장 중요한 전곡에는 이동 시에 이런 순청색 보자기로 고핫 자손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이거를 어디다 합니까? 수레에 태워가 가죠. 그래 다 죽잖아요. 이제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들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핫 자손이 사람의 울로 메고 가야 됩니다. 수레나 뭐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사무엘 보면 뭐 갑자기 뭐 이거 수레에 옮겼다고 뭐 다 죽고 이래 나오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레위기, 여기 레위기의 방법대로, 민수기의 방법대로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는 것도 고핫 자손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만 딱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 출발하면서 이제 뒤에 시내산을 뒤로 하면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뜻하는 게 뭡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광야가. 그리고 구름이 다 햇빛을 다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요, 밤에도 가야 되니까 횃불 역할을 하는 거죠. 밤에 불을 밟히고 밤에 영하 20도, 30도까지 갑니다. 광야는요. 얼어 죽습니다. 전부 다. 열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 불이. 그 이 광야에.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결훈련 두 가지가 나옵니다. 민수기 5장에 보면요.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훈련법을 알려주시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요,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특히 출발하면 행진하잖아요. 그러면 소와 양이 사람 숫자보다 더 많아요. 얼마나 소와 양이 많겠습니까? 가다 보면 네 손지, 내 손지 구분 안 되고 내 끄다, 내 끄다 싸우고 때리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거기서 공동체 간의 모든 게 다 깨집니다. 관계 깨지고. 그래서 다른 다섯 가지의 제사 중에 속건제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딱 요거 하나만 나옵니다.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 중에, 번제 중에. 속건제가 나오고요. 요걸 중요합니다. 속건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금의 20%를 배상한다고 얘기했죠. 보상하고 배상. 지난 시간에 다 뭐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그 소 잡는 거, 양 잡는 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강의했던 그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게 이 번제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배우려는 속건제는 뭐냐면요, 수평적인 관계, 이웃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십계명의 하나의 요소인데 그중에 오늘 배우는 게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폐지됐는데 뭐 필요 있냐 이러는데,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는 폐지됐지만 이 제사의 의미와 정신은 반드시 여러분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속건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제사 안 받았다고 그것만 오케이, 땡큐 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떼었어.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떼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돈을 안 갖고 계속 그렇게 해봐요. 그 사람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 내가 용서 안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한테 용서 받았다고 기쁘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속건제 얘기하는 겁니다. 속건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그 속건제 부분들을 발췌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속건제와 관련된 어느 목사님의 강의 일부분을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속건제 강의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살던 어느 동네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사업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돈을 떼어먹고 그 동네에서 야반도주하듯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옮기다 보니 현재 우리 교회 근처로 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떼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새로운 교회로 와서 은혜롭게 생활했는데 어제 속건제를 배우고 나니 신앙 양심에 찔려서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은 하고 싶은데 제가 재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라는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갚지 못합니다. 당신을 정말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못 갚을지라도 적어도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분들 중에는 정말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 돈을 안 들고 맨입으로 가서 그런 말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께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가 곤란한 지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골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사과할 때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정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 중에 성질 급하신 분이 뺨을 때리면 맞으십시오. 구타를 하면 당하십시오. 그러나 집사님이 뺨 맞고 구타 당하는 것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이분이 제 말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옛날 살던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돈은 없죠.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에게 빌었습니다. 다음 날 일부러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뺨을 때린 사람도 없고요. 전부 다 제 손을 잡고 제기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하나님의 용서만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돈보다 사람을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도록 속건제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게 될 경우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와서 때리면 맞고 그분들 앞에 무릎 꿇고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언젠간 형편이 되면 갚는다고 하십시오. 그분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지켜지게 하는 것이 속건제를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절차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돈이 없어서 채권자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은 정말 피를 말리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남의 돈 또 떼먹습니다. 정과 1범이 어렵지 정과 2범, 3범은 금방 됩니다. 내가 남의 돈을 떼먹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알고 그 사람 속상한 것을 생각하고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관계가 회복된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남의 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속건제도 들으셨죠? 4배로 갚겠다. 아까 말했잖아요. 원금의 20%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율법 중에 출애굽기 중에 가장 많이 갚는 게 최대치가 4배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갚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빌레몬스입니다. 빌레몬스는 통째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책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스는 한 페이지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빌레몬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죄인한테도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한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예전에 종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 그 주인의 돈을 훔치고 나와가지고 제가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감옥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속죄하는 의미로 그냥 막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너 만기 출소하면 네 주인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주인이 종의 생사 여탈권이 있었습니다. 돈을 훔치고 나갔다는 들어오면 바로 죽음입니다. 분명히 우리 보통 내가 리더면 어떻게 가야 되지 주겠습니까? 야 그래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이제는 막 우리 화끈하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나 속죄하자 속죄하는 의미로 남은 인생 그렇게 살자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만기 출소해서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고 편지를 쓴 게 그 주인 이름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편지 서신서를 한 페이지짜리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편으로 또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 사람은 보내고 그리고 쓴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 사람을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훔쳐갔던 그 돈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받고요. 그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언클 톰스 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 집하고 그 책 두 권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일으킨 그 결정적인 책이 된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통째로 속건제에 관련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고 빌레몬서를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스토리를 알고 빌레몬서를 한 페이지짜리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오네시모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때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는 거죠. 왜? 성령님이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들 한국교회의 속건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